비로봉, 향로봉, 매화봉, 남대봉.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봉우리들이 24km나 이어진 장엄한 산세의 치악산. 봄이면 진달래 철쭉이 선연한 연짓빛을 물들이고 겨울이면 순백한 설화가 지천으로 흩날리는 그곳. 치악산은 원래 적송이 많다 하여 적악산이었으나 온몸으로 보은한 꾸엉의 전설을 따서 치악산이 됐다. 구렁이에게 잡힌 꾸엉을 살려준 공덕으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도승의 옛 이야기. 꾸엉이 은혜를 갚은 보은의 명산이 치악산이다. 치악산 주변인 비로봉 북쪽 기슭에 원주 지역 최대 사찰 구룡사가 있다. 구룡사는 서기 668년 신라 문무왕 8년에 의상 스님이 개창해서 명맥을 이어오다가 조선 숙종 때 중건됐다. 구룡사의 창건에는 특별한 설화가 전해온다. 원래는 지금의 절터 일대가 깊은 연못이었는데 거기 9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 의상 스님이 절을 지으려 하자 용들이 이를 막기 위해 뇌성 병력과 함께 비를 내려 산을 물로 채웠다. 이에 굴하지 않고 의상 스님이 부적을 한 장을 연못에 넣으니 연못 물이 끓어올라 말라버렸다. 그 안에 용 한 마리는 눈이 멀고 나머지 8마리 용은 구룡사 앞산을 8조각 내면서 도망쳤다. 의상 스님은 절을 창건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절 이름을 구룡사라 했다. 구룡사는 창건 이후 영서 지방의 우두머리 사찰로 그 위상을 지켜왔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조선 중기 들어 누군가가 절 앞 거북바위 등에 구멍을 뚫어 혀를 끊었다. 이로 인해 사세는 계속 쇠퇴해갔다고 한다. 이에 거북바위의 혀를 다시 잇는다는 뜻으로 절 이름 중 9구를 거북구자로 바꾸었더니 절이 다시금 융창해졌다는 것이다. 거북바위. 구룡사 경내에서 얼른 보고 지나치기 쉬운 이 바위는 옆에서 보면 거북이 목을 치켜든 형상을 하고 있다. 구룡사의 창건 전설을 품고서 오랜 시간 절터를 지켜온 성물이다. 공포장식이 화려한 맞배지붕의 일주문은 원통문이란 이름을 달았다. 관세음 보살을 모신 전각이 중심 법당이 될 때 흔히 원통전이란 현판을 붙인다. 그렇다면 구룡사 일주문의 이름은 왜 원통문인가? 항상 고난이 내재한 사바세계, 둥근 원처럼 모든 중생의 고뇌를 두루 씻어내겠다는 의지가 산문에서부터 내걸린 것이다.
원통문을 지나 돌 수조에서 찬물 한 모금 마시고 눈을 들면 새로 지은 사천왕문이 다가선다. 2층 발짝 지붕에 화려한 타포를 놓아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전각이다. 내부에는 청정도량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자리잡고 있다. 일주문을 통과하면서 가졌던 일심이 숱한 역경 앞에서 한풀 꺾이면서 심신이 지쳐버린 구도자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 수미산 정상까지 오르도록 독려하는 것이 사천왕이다. 사천왕문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구룡사 절마당이 열린다. 대웅전은 높직한 석축 위에 겹처마 팔짝 지붕을 벌리고 서 있다. 조선 중기에 개축한 것이다.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면서 예스런 분위기는 덜해졌지만 여전히 주목을 끄는 건물이다. 특히 대웅전 내부는 화려한 목조 공예의 걸작으로 장엄돼 있다. 오칠한 불단 위에는 중앙에 석가열의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동방의 약사열의 좌상, 오른쪽에는 서방의 아미타불이 봉안돼 있다. 구룡사법당은 석가열의를 협시하는 데 보살들을 두지 않고 아미타불과 약사열의 불 같은 부처님을 모셔서 격을 높였다. 왜 보살 대신 두 부처님을 본존 곁에 모신 것일까? 극락의 교조 아미타불은 조상의 극락왕생과 내생에 누릴 행복을 관장하는 부처님이다. 한편 약사열의 불은 지금 당장 고통받는 병자와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부처님이다. 때문에 무사람들의 과거, 현재, 이승과 저승의 업보와 고통까지 다 갈무리하시는 구룡사 대웅전 부처님들, 크신 가피력이 법당 가득 번전한다. 불상 후면에는 석가열의가 법화경을 설하시는 영산회상도를 봉안했다. 연령을 초월한 12,000 비구들이 부처님 법을 청하며 둘러서 있고 그 주변에는 호법신종과 팔대보살들이 옹위하고 섰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색감이 대웅전 분위기를 온화하게 감싸고 있다. 이 법당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삼존불의 정소리를 장엄하는 닷집이다. 조선 후기의 조각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귀한 작품이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깎아박아서 어느 곳에 나무 조각이라도 빼면 허물어진다는 정교한 닷집. 이 보궁형 닷집은 지붕의 앞쪽이 돌출해서 열 십자 모양을 취하고 있다. 이 십자형은 길상만덕을 상징하는 만자에 변형된 형태로 즐거움이 가득한 곳, 행복으로 충만한 곳이란 뜻을 담고 있다.
닷집 안쪽에는 상서로운 구름 속을 누리는 용이 조각돼 있고 닷집 앞에는 극락조가 날고 있다. 이 영산 회상에 참여하는 이들을 모두 영원한 행복의 나라,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는 깊은 의지가 법당 속에 감돌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궁전 대웅전 뒤쪽에는 해묵은 보리수나무 세 그루가 서로 이웃하며 서 있다. 수백 년 동안 풍상을 겪어 껍질은 벗겨지고 더러 죽어 떨어져 나간 가지도 있다. 여전히 청청한 잎은 무성하고 열매는 실하다. 부처님이 그 아래서 문득 깨달음에 이르셨다는 보리수나무. 잘 익은 열매는 108가지 번뇌를 끊어내는 염주로 느낀다. 구룡사 보리수나무 아래선 근심을 모두 풀어버리는 해탈의 바람이 부은다. 대웅전 앞뜰에는 최근 지어올린 석탑이 날렵하게 서 있다. 그 좌우에는 맛배집인 심검당과 팔짝집인 설선당이 마주해 있다. 조선 후기에 건립된 전각인데 구룡사가 유서 깊은 수선도량임을 증명하는 건물이다. 마음속에 칼을 벼려서 무성한 사견과 번뇌를 자르고 투철한 정진만을 맹세하는 선방 심검당. 현재는 관음보살상을 봉안하고 관음전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음, 관자재, 원통대사라고도 불리는 관음보살. 그윽한 자비의 미소를 짓고 편안히 앉으셨다. 심검당 후불탱화는 1887년 조성된 것으로 색이 바래고 훼손된 흔적은 많지만 그 정교한 솜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관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면 환란에서 구제하고 복락을 나눠준다는 대자대비의 화신 관음보살. 심검당에는 오랜 세월 지극한 자비심으로 중생의 헤매이는 마음을 다독여 주었던 관세음보살이 상주하신다. 팔짝집 설선당. 경전을 설하던 강당이지만 현재 종무소와 스님의 거처로 사용되고 있다. 대웅전 뒤편에 높다란 석축 위에는 응진전이 앉아있다. 응진전은 성불을 언약받은 아라한의 전각이다. 응당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을 모셨다고 해서 응진전이라 불린다. 응진전의 불단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가섭과 안한존자가 시립했다.
응진전의 불단은 다른 법당과는 달리 디귿자형으로 배치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주변으로 16나한을 차례로 안치하고 있다. 나한상에 개상 있는 표정들이 눈길을 끄는 전각이다. 구룡사의 또 한 가지 자랑거리가 바로 대웅전과 마주보고 있는 보광로다. 치악산 일대에서 가장 장대한 건물로 꼽히는 보광로는 정면 다섯 칸, 측면 두 칸의 2층 누각이다. 각종 법회와 신도들이 대웅전을 향해 참배하는 장소로 활용되어 온 것이다. 보광로 내부에는 지푸로 만든 우리 고유의 멍석이 깔려있다. 이름 모를 촌부 세 사람이 석 달에 걸쳐 손으로 짠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전한다. 칠보장식의 비단 방석도 아닌 진멍석. 아무것도 부처님 전에 공양할 수 없었던 가난한 백성들이 지푸라기 하나에 나미아비탑을 발원을 얹어 한올 한올 정성 다해 복을 지었다. 범부들의 소박한 열망이 진멍석의 치밀한 결속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곳 바로 보광전이다. 가람의 안뜰을 장엄하고 있는 석탑은 새로 지어 세월의 손때가 묻지 않은 모습이다. 경내 후미진 안쪽에는 삼성각이 서 있다. 칠성여래와 독성, 산신 등을 모신 전각이다. 협소한 전각이지만 이곳에 참배하는 사람들의 간곡한 바람이 묻어 늘 청결한 곳이다. 조성 예불을 알리는 타종은 보광전 옆 종각에서 시작된다. 호국신종이란 이름을 단 구룡사 범종은
1970년대 박 대통령이 시주한 불사다. 당시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요직의 관리들이 시주자로 올라있다. 허리 잘린 조국의 안위와 평화를 기원하며 오늘도 아침 저녁 종성은 어두운 하늘로 뻗어가고 있다. 구룡산은 조선시대 전형적인 가람배치를 잘 간직한 사찰이기도 하다. 조선 중기 이후 가람배치는 법당 앞쪽에 2층 누각을 설치하고 법당의 좌우에 선방과 강문을 두는 것을 정형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배치법은 경기도와 경상도, 전라도 사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이와 같은 가람 배치법에 따른 조선 후기 건물이 남아있는 사찰이 극히 드물다. 이곳 구룡사만이 조선 후기 사찰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구룡사로 드는 입구에는 학곡 수원지가 있다. 가을빛이 연근한 치악산 자락. 소슬하고 풋풋한 가을날의 정서가 하늘, 물살, 바람 속에 스며나는 곳. 수면에 유리 파편처럼 부서져 내리는 금빛 가을 햇살. 흐드러진 갈대숲에선 스산한 바람 냄새가 난다. 가을 저수지를 벗어나 숲길로 들어서면 순례자들은 매표소 위쪽 바위에서 황장금표라는 글씨를 먼저 만난다. 조선시대에 새겨진 이 표지는 구룡사 인근 계곡과 능선에 자생하는 소나무 황장목의 무단벌채를 금하는 방이다. 황장목은 나뭇결과 강도가 뛰어나 예로부터 왕실에서 관을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한다. 이제는 황장금표 표지마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룡사 입구에 유일하게 남아있어서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치악산은 질 좋은 소나무가 많이 자라서 조선 초기 황장목을 베어 나르는 60여 개 봉산 가운데 가장 이름난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계곡과 나란히 이어지는 숲길 주변에는 유난히 키가 큰 소나무가 줄지어 자리하고 있다. 산사까지 이어지는 900m의 아름다운 적속나무숲. 하늘을 가리는 호젓한 산길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계곡 사이에 걸쳐져 있는 아치형 다리 구룡교. 그늘짙은 소나무 숲 속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에 지어진 이 다리는 여의주를 문 용 네 마리와 돌 거북 두 마리가 사실적으로 조각돼 있다. 아홉 용과 거북에 얽힌 구룡사의 전설을 간직한 구룡교. 무심히 오가는 사람들을 비안의 세계로 실어 나르려는 어기찬 모습이다. 구룡사 창건 설화 속의 용 한 마리가 동해로 도망가지 못하고 머물러 살고 있다는 구룡폭포와 구룡소. 네 바다의 물결이 고요하니
용의 잠이 편안하고 하늘의 구름이 깨끗하니 학이 높이 높이 날도다.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용이 어찌 썩은 물에 잠겨 있을 것인가. 해를 쫓고 바람을 따르는 용맹스런 말이 어찌 마른 동백나무 밑에 엎드려 있겠는가. 구룡 계곡을 뒤흔드는 폭포수의 거대한 용트림. 치악산 구룡 계곡 곳곳에는 고찰 구룡사의 흔적들이 전설로 혹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 남아 전한다. 구룡사를 낳았던 치악산. 치악산은 가파르게 한 생을 살았던 호골의 산실이기도 했으니 타락한 동일 신라의 반기를 들었던 양길과 궁예, 그들의 청운의 기계가 움틀한 곳 또한 치악 기슭이다. 궁예는 한때는 세달사에서 출가해 선종이란 법명까지 얻었던 인물이다. 신라 진성여왕 때 양길의 무리에 가담해서 승승장구 첫 승전의 깃발을 드높였던 이곳 치악산. 현재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는 영원산성은 궁예의 군대가 진을 치고 인근 고을을 공략했다는 것이다. 이 치악산 골짜기에서 첫 번째 야망을 이루고 양길과 결별한 궁예는 결국 후고구려를 건국한다. 한편 고려 말에 중신 원천석에게 치악산은 타락한 정치에 대한 회한을 다 쓸어 안아준 회향의 땅이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고도 이 산자락에 은거해서 끝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원천석.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전에 붙였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두 임금을 모시지 않겠다는 불사이군의 정절이 치악산 단아 한 봉우리인 양 역사에 남아있다. 솔숲 향기 그윽한 이 산길을 바람 하나 지고 표표히 찾아들었을 운수객들. 구룡사는 창건 이후 도선국사, 무학스님, 휴정스님 등 고승들이 머물렀던 인연처이기도 했다. 한 시절 치악산 구룡사에 안거하며 변혁의 의지를 키웠던 무학스님. 고려 말 국운과 함께 불교도 더불어 쇠퇴일로를 걷던 위기의 시대에 조선이라는 새 왕조 창업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분이 무학스님이다. 일찍이 나옹 희애근 스님의 의발을 물려받고 전법제자가 된 스님은 이성계를 비롯한 신진 세력들과 손잡고 낡은 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조정이 부침하던 격변기에 대승의 기운지에서 왕조 창업에 동참했던 스님의 개혁 의지는 치악산 구룡사 그늘 깊은 절집 안에서 무르익었던 것이다. 절집을 벗어나서 산으로 오르는 한적한 길목에 부도가 옹기종기 모여 서 있다.
일생을 청정한 계율로 일관해 살아온 큰 스님들, 양지바른 풀밭 위에 소리 없는 법석을 펼치며 가지런히 앉으셨다. 여법하게 살아온 한 평생, 가행정진으로 가벼워진 육체마저 다 벗고 한결같은 발심은 돌에 담아 세월 속에 남겨두었다. 육도윤회 다 끊어버린 해탈향 가득한 곳, 산을 오르는 무심한 사람들, 눈길도 오래 머물지 않는 곳, 부도전은 있는 듯 없는 듯 거기에 있다. 부도밭 인근 마음발 기다리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드는 장소가 있다. 노천에 서 계신 부처님은 금방이라도 좌대에서 한 발 내려와 기도 올리는 중생의 합장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듯하다. 삼배하고 고개 들면 시리도록 푸른 하늘빛 부처님 미소가 따스하다. 부처님 음성 범종이 울린다. 막막한 대지에 울리는 범종의 크고 둥근 파장, 가슴을 울리는 낮은 나우성, 천년 몸바꾸어 돌고 돈 업장 다 깨어지고 녹아 흔적 없이 사라진다. 종소리 듣고 번뇌를 끊자 지혜를 길러 보리의 마음을 낼지니 지옥을 여의고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 원컨대 부처를 이루어 중생을 제도하여라. 종송은 도심원을 그리며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 목숨을 다해 부처님 전에 귀합니다. 두 손을 빈틈없이 합장하고 흐트러진 숨결을 모두어 한마음으로 지심 귀명례. 한 대 모은 건 두 손이지만 천 갈래 만 갈래 나붓기던 마음 한 매듭에 지어 부처님의 크신 광명 아래에 조아린다. 이 나라가 전란의 불길에 휩싸일 때마다 여지없이 치열한 격전장이 되었던 원주 땅, 이 험한 지역에서 구룡사는 1300년 불법의 등불을 깨뜨리지 않았다. 지약산 제1의 고찰로 과거의 명성을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온 구룡사,
부처님 진리에 비친 치악산 비로봉에서 아래로 아래로 널리 휴양되었던 것이다. 한간 날집승의 보은으로 이름 지어진 치악산. 살아감에 은혜를 입고 갚음이 어찌 구분이 있겠는가. 받는가 하면 주고 주는가 하면 받고 사는 것이 평범한 삶의 공식이다. 내 이웃이 나의 복받치며 정법으로 이끌어주는 선지식이라고 했던가. 모든 중생의 집이 되고 그들의 고뇌를 없애주는 수호신이 되리라 서원한 보리심은 바로 부처님께 받은 크나큰 복락, 내 이웃에게 보은하려는 마음이다. 보은의 마음, 보살의 마음. 보살행의 땅 치악산 구룡사. 아홉 마리 용이 수호하는 영서지방의 중심 도량으로 거듭 나고 있다.